계속해서 126페이지 대리권 남용하겠습니다.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얘기는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대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 한번 다시 정의를 하면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제도를 대리제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리인이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할때이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률 효과를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을 시킨다라고 할때이 대리행위는요, 대리인이 하는 행위예요. 대리인이 하는 행위지만 본인을 위하여 하는 행위다라고 하죠. 본인을 위하여의 의미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런 건 아닌 거죠. 본인을 위한다의 의미는 모든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는 얘기지, 본인에게 이익만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3억짜리 물건을 가져와서 매매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4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다할수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익이 생기든 손해가 생기든 본인에게 다 귀속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때 이 대리행위 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표시해야 되냐면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표시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건 갑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 효과를 다 갑에게 귀속시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배임행위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이 표시는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법률 효과를 다 갑에게 시킬 겁니다. 라고 해놓고, 실제로 이 사람의 의사는 갑을 갖다 줄 생각이 아니라 횡령할 의사가 있었어요. 이걸 조금 횡령해서 여자친구하고 좀 놀러 좀 가보려고 아마 그런 계획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여기에 107조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수의 판례는 이거 민법 제2조 신의 측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수의 판례도 있긴 한데 이게 대부분의 판례인 거죠. 그럼 107조는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땐 무효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해 보면요. 갑이 병하고 법률 관계를 을이 대리한 겁니다. 대리했는데 요거 지금 3억짜리 물건이에요. 3억짜리 물건을 여기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표시를 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갑 갖다 주려고 법률행위 합니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얘 의사는 횡령하는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갑을 갖다 줄 의사가 아니라 요거 횡령해서 여자친구하고 놀러 갈 생각이 있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민법 제107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주류의 판례이기 때문에 이때 107조는 일단은 비진의 표시라도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법률 효과가 전부 다 갑에게 귀속이 된다. 갑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 단서 조항에 보면 이 비진의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비진의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이건 뭘로 한다 그랬죠? 107조 단서 조항에 무효로 한다. 그 무효로 한다는 얘기는 갑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대리권 남용이다. 그래서 배임적 대리행위가 있을 때도 원칙은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다. 그게 이제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래서 효과, 그런데 그 효과로 그냥 가서 보면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어떤 게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게얘 필요 없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통솔과 판례는 107조 1항 단서 적용이 유치 적용된다. 그래서요,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대리권 남용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리인이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리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대리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대리권 소멸입니다. 이 대리권의 소멸은 원래 민법은 암기하면 조금 곤란한데 암기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암기하면 좀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암기해야만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이쪽인 거죠. 대리권의 소멸이요. 대리권의 소멸은 제가 정해드린 대로 사, 성, 파, 사, 원, 수 이렇게 여섯 개 정도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볼게요. 사성파 그래요. 등장인물 세 명이잖아요. 세 명, 본인, 상대방, 대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대리권이라고 하는 건 요 둘 사이의 법률관계잖아요. 이 중에서 세 글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이잖아요. 제가 이제 암기하는 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성파는 대리인파예요. 대리권이니까 대리인 갖다 붙여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서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 빠졌으니까 여기는 하나 남았죠. 그러면 누구야? 이거는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원수라고 하는데 요걸 이렇게 나눠서 요거는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본인의 사망. 이거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내부적 기초관계, 즉 고용관계가 끝났다 그런 얘기겠죠. 숙권행위의 철회, 그래요. 해고는 하지 않았는데 너는 더 이상 외근하지 말고 내근해라 라고 해서 내근으로 업무를 바꿔줬다. 보직명령이 당겨놨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숙권행위의 철회인데 여기까지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다.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대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 소멸사유라고 하는 건 공통된 소멸사유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권과 임의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사유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의 성년후견이 개시가 되거나 대리인이 파산하게 되거나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이든 다 소멸한다는 뜻이죠. 법정이든 임의든 다 소멸한다 그런 뜻이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숙권행위의 철회 이거는 임의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합니다. 임의 대리권이지 법정 대리권의 소멸사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습지도 않게 이런 데서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하나씩 하나씩 왜 그런가 볼게요. 대리인이 죽었대요. 그럼 대리행위 할 사람 없으니까 대리권 소멸해야죠. 대리인의 성년후견이 개시가 됐다는 얘기는 제한능력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한능력자가 아닌 사람, 정상적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게 제한능력자가 돼버렸다. 그러면 대리인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0억짜리 집하러 오라고 모든 권리관계, 양도서류 다 줬는데 애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졌답니다. 그러면 회수해 갖고 와야죠. 대리권 소멸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파산했다는 거죠. 대리인이 파산했으면 속된 말로 알거지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본인의 물건 팔아서 지네 집으로 가져가거나 개인적으로 빚 갚는 데 써버릴 수도 있지 본인에게 꼭 갖다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배임적 행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권 소멸시키는 거고요. 본인이 사망했다. 그럼 본인이 사망했으면 이 법률행위하고 그 귀속 주체가 분명치 않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대리권은 소멸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는 고용관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도급관계가 끝났다 그런 얘기고 숙권행위의 철회는 그래 고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직을 바꿔준 거예요. 업무를 바꿔줬다. 그럼 그 업무에 대한 대리권은 전에 있던 업무에 대한 대리권은 소멸해야 되겠죠. 이게 대리권의 소멸사유다. 이렇게 적어놓고서요. 사성파, 사원수, 대리인파고 본인파다. 대리인파는 왜 세 글자 파니까. 그럼 한 글자는 그래 둘 중에서 하나 빼고 나면 한 사람만 남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 좀 암기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먼저 암기하고 이유가 왜 그런지 단순한 암기가 아니고 이유가 왜 그런지까지 설명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끝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요. 한 장 넘겨보시면 129페이지에 그 왜 128페이지에 보면 25의 기출문제도 있잖아요. 틀린 거 그랬습니다.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사성파에 대리인 파산이면 대리권 소멸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이거는 우리 암기해두면 간단하게 답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리행위입니다.
대리 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 그 관계가 대리 행위죠. 대리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대리인으로 와서 법률 행위 하지만 본인을 위한 법률 행위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한 법률 행위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대리 행위요. 그럼 본인을 위한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 줘야 되는데 본인을 위한 법률 행위임을 표시하는 걸 현명이라고 불러요.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하는 걸 현명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현명. 그 대리 행위 할 때는 대리인이 하는 법률 행위지만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돼야 됩니다라고 해서 현명이다 그래요. 현명. 똑똑하다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밝힌다, 누구에게 바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지방 쓰잖아요. 지방 쓸 때 현, 고, 학생 뭐 이렇게 쭉 쓰죠. 그때 그 현이에요. 현. 누구에게 이 음식을 바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현명인데 현명도 이거 분류식행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다 분류식이라 그랬죠. 분류식행이다 보니까 어떤 식이든지 대리관계만 표시해주면 되는데 가장 똑똑하고 일반적인 현명이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현명이죠. 가장 완벽한 현명인데 갑의 이름만 썼다. 그럼 이 법률행위의 귀속주체는 법률효과 귀속주체는 갑입니다. 라고 쓴 거거든요. 이것도 현명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을 자신의 이름만 썼다는 거죠. 이거는 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답니다. 추정한다도 아니고 본다야. 확정적으로 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대리효과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를 본인의 이름만 사용한 현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만 썼다. 그럼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아 원래 이거 내가 대리행위 하려고 와서 법률행위 하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내 이름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해도 대리인 스스로가 법률행위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지 이게 본인을 위한 행위였음을 이유로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혹시 이걸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을이 지 이름만 쓰고 지 자신을 위한 행위 많이 했을 텐데 그 행위 중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행위 있으면 아이고 원래 대리행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를 보고 취소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적으로 대리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리행위로 인정된다는 얘기는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뭐가 있느냐 그래요. 위임장을 제시한 거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도인란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이 지 이름만 썼어요. 이 현명은 분류식행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대리인이 왔다라고 하는 걸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되는데 법률행위 하면서 위임장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얘기는 나는 누구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라고 표시한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위임장 써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면 그건 정신질환급이죠. 자기가 자기한테 무슨 위임장을 써줘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럼 상대방은 위임장을 제대로 안 읽었어도 위임장 들고 다닌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왔구나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었단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위임장 제시한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쓴 경우에도 본인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현명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의 의미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현명이고 또 하나는요 11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리행위 하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대리행위 하자. 자, 대리행위 하자라고 하는 건 116조 1항에 대리행위함에 있어서 의사의 흠결. 의사의 흠결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
어떤 사실을 알았거나 악이죠.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대리 행위가 영향을 받을 때는 이거 다 의사결정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대리 행위는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대리인이 해요. 의사결정 그 표시까지 다 대리인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법률 효과가 영향을 받으면 누구를 표준으로 해야 돼요? 대리인을 표준해서 결정해야 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그래도 이거는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니까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는 거죠.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못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이것도 다 계약할 당시에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제2항은 자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함에 있어서 그래요. 특정이 딱 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대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법률행위했다. 자 요거는 법률관계가 갑하고 상대방 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 갑이 병한테 을한테 가서 이 집 좀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집을 사오는데 여기 뚜껑이 없는 집인데 갑이 가서 한 바퀴 삥 돌고 아 여기 태양열 유리 지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서 을한테 가서 야 가서 요거 사와라 요 집을 좀 사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요 집 요거 요거 사오는데 얼마만 줘? 3억만 줘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을이 가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는데요. 요거 있어요? 그랬더니 아 있습니다. 3억에 파실래요? 예 팔겠습니다. 그래서 사왔더라고요. 사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뚜껑이 없더라는 얘기죠. 지붕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붕이 없으면 손해가 생길 거 뻔하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 혹시 갑이 콕 찍어서 지시하지 않았으면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리인이 여기 보면 이거 뭡니까? 아 이런 하자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 그럼 대리인의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주장해서 본인이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또 대리인이 그거 모르고 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자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한 바퀴 돌면서 쑥 봤잖아요. 이렇게 다 봤다. 이 경우에 그리고 콕 찍어서 지시까지 해버렸죠. 이때는 본인을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는 본인을 표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함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법률행위 했을 때는 본인을 표준해서 결정을 한다. 자, 116조 1항과 2항이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대리 행위가 끝났고 그러면 대리 효과는 대리 행위가 있으면 그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 즉 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이 돼야 되는 거죠?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대리 효과는 크게 둘로 나눠서 중심 효과가 있어요. 중심 효과는 권리 변동이죠. 갑소유 부동산이 병에게 직접 넘어가는 거고 그 매매 대금은 갑에게 직접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적 효과 권리 변동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권리 변동이고 또 부수적인 효과 주변 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부수적인 효과는 취소권 계약의 해제권 이런 것들도 다 본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자담보 요구권 그죠?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리효과가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자 됐죠? 본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자 그리고 대리효과도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 이때 그러면 능력을 한번 보시죠. 능력을. 대리행위 할 당시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은 없어도 돼요. 하지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본인은 대리효과가 발생할 때 본인은 뭐만 있으면 된다?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행위 능력 필요 없습니다. 의사 능력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 능력이고 의사 능력이고 모두 다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 대리행위 쪽으로 가면요. 제 114조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데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 의사표시에 준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의 의미, 이건 이제 현명을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명을 해라 한다. 거기 밑에 있는 나의 본인을 위한다의 의미는 첫 번째 줄부터 줄 칠게요.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말한다. 여기까지 줄쳐 놓으시고요. 이게 뭐냐. 본인의 이익이 되든 본인에게 손해가 되든 그 법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겠습니다. 현명 방식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현명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분류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나오면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명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럼 한마디로 뭐다? 분류식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명의 예외, 그럼 현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상행위 있잖아요. 상행위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법에 나와 있다. 상법에 나와 있는데 그럼 민법에 왜 상행위가 나오느냐? 그래, 12회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상행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 없지만 우리 상행위를 대리한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편의점 같은데 그런데 보면 알바생들 들어와 있잖아요. 편의점에 있는 상품들은 주인이 미리 처음부터 여기 있는 상품을 팔겠습니다라고 전시해 놓은 거예요. 파는데 여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팔겠습니다라고 해서 미리 현명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특별히 추가적인 현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상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상법에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원래 이거 민법에서 넘어간 거거든요. 상법에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미리 현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대리인데요.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하는 거예요. 수동대리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는 대리가 수동대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효력은요. 이거잖아요. 이거. 을 자신의 이름만 쓴 거예요. 요겁니다. 을 자신의 이름만 쓴 요 행위.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이란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대리효과가 발생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 위임장이 제시가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위임장 제시하면서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위임장 제시하고 매도인단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적어서도 본인을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은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116조 대리행위의 하자가 나오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그렇네요. 116조 제1항에 대리인 표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는 거고 자 제2항에 특정한 법률행위 여기서 특정하고 특정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법률행위를 위임함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원래 대리행위 본인이 몰랐으면 아니죠. 대리인이 몰랐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본인이 콕 지시해서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을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보신 본인의 지시에 쫓아 할 때 그 지시도 동그라미를 쳐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요. 그때 본인의 능력은 어떤 게 필요하냐? 그렇죠? 한 장만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원칙 다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예외에 또 추가적인 설명 거기 또 볼 필요 없고요. 예외에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본인인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대리인이 이를 몰라서도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다.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생한 대리 행위의 효과, 대리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 그래서 모든 효과, 중심적인 효과, 부수적인 효과, 하자 담보 책임 같은 것도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거죠. 이때 본인의 능력, 그래요. 이 본인의 능력은 본인은 특별한 능력 필요 없어요. 예, 본인은 그냥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복대리가 나오죠. 복대리는 복 있는 대리냐? 아닙니다. 복 있는 대리가 아니라 대리권이 중복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의 복대리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복대리도 이제 여기까지 했고 복대리도 또 좀 필기할 게 있으니까 조금 여기서 끊어서 조금 쉬었다가 복대리 계속 하겠습니다.